자, 선창할 테니까 청산을 어찌하여 평시조 투수하고 어화청춘 같이 완창 두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사 청청 처음에 청이죠. 청사 밑에 그 시조부에 보면 밑에 샵 4라고 되어 있죠. 샵 4라고 포샵 포샵. 그러니까 시조는 파도 소리라고 했죠. 파도 소리 파. 사라고 한 것은 도레미 파요. 파 파샵이다 이 말이에요. 파샵. 그러니까 파에 파는 올리는 소리다 그 말이죠. 파는 판데. 그래 처음 시작할 때 청, 응? 청사. 사는 파예요. 청은 파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또그 포에다가 샵 원진지가 있고 4.1, 1.4라고 하는데 이제 4.1은 청사하는 파에서 도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파, 도. 동시에 그 다음에 어찌도 어찌 1, 4로 되어 있죠. 시조부 밑에 보면은 도에서 파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표시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뭔 표시인가 이렇게 좀 보실 텐데 이제 그것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청사 제가 선창할게요. 청사 자, 시작. 청사 그러니까 시조부를 보시면 항상
떠는 음 앞에는 포 샵, 샵, 샵이 들어있죠. 항상 그 앞에서는 한 말하자면 1도를 올렸다가 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로 가가지고 떨려면 힘드니까 예를 보세요. 청사 같은 경우도 청은 샵이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청사 한음 포 샵에서 유빈에서 중렬하고 그래요. 유빈에서 중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에서 1도 높여가지고 청사 청사 이아 떨기 전에도 샵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청사 떨기 직전에 말하자면 한음 올려가지고 떨어야 되지. 예를 들면 청사 바보자 그러니까 청사 어찌하도 하하 그 반음을 한음을 올려줘야 떨기가 좋단 말이야. 하아 바로 떨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아 요 앞에도 하아요 반음 올리죠. 한음을 샵을 하아요 전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파도, 도파, 파도, 고저만자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그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 시조창의 그 기법이라고 그럴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말하자면 소리 음을 내는 하나의 묘미죠, 묘미. 무조건 도파, 파도니까 그냥 파도, 도파, 파도, 도파면은 이게 너무나 단조롭기도 하고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하자면 떨음 앞에는 반드시 한음을 올려가지고 떨어야 제대로 떨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근데 파로 가서 떨나무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소,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조 볼때왜 그런 표시가 있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청산 완창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청사 청사
아요 주야 아에에에 그지 자, 한숨 돌리시고 평시도 한번더 하십시다요. 두 번까지로 그렇게 한번한번더 하고 5,000초 넘어갑시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청성 떨 때는 확실하게 떨어주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청성 청소
초, 사, 촌. 자, 이제 그 시조를 그동안은 파도 소리다, 파도 도파, 단순하게만 이제 생각했는데 왜 그런 중간에 파샵이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파도 소리만 내도 힘들었는데 또 그걸 올렸다 내렸다 발음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하려면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니가 더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하청천 넘어갑시다. 평시조다가 사설시조 넘어가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되는데 하다 보면은 오히려 평시조가 쉽고 재미있어요. 아, 이제 사설시조가 사설 지름이 평시조는 대가들도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늘 불리하는데 안 부르다 평시조 부르라면 못 불러요. 자, 어하청춘 제가 먼저 설치하도록 할게요. 어하 청춘 소녀 드 주로 위에 있는 그 물결은 그건 떠는 소리예요. 떠는 소리. 밑에 있는 그 주름은 흔드는 소리예요. 똑같이 떨면 안 돼요. 밑에는 그냥 파도가 떠는 것처럼 잔잔하게. 어하 청춘 소녀 언 드. 으른 밑에는 으으으으으으 하면 안 되고 드으으으으으으 이렇게 자 시작 어하 청춘 청춘 소녀 소년도 이네 이내 마를 들어 어서 소 세월 하지 말고 깔고 오오오오오 그 일거 수신 채가 할지 만고 성인 수원 임금 역산의 파트를 타라 모봉야하오 시고 천하 인적승토 황산에 그를 읽고 명저 천춘 하여 은이
예. 우리 인생이야. 시호제라 성년자 오늘 바다 한 30분 부르면 이제 저녁 자기들이 새참을 먹어야 돼요. 배고파서. 네? 배가 안 고프다 하면은 시조를 제대로 말해보면 그안 부르신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안 부르신 거예요. 네? 진심을 다해서 30분 부르면은 허기져가지고 새참을 드셔야 돼요. 자, 청춘 한번더 맞춰봅시다. 숨 한번 돌리시고. 자, 어화청춘 시작. 어화 청춘 소녀 이내 마루 소 하지 말고 깔고 그릇 부신 채로 살지 역산의 파트를 타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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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성 도 황산에 명정 천추하여
네. 그, 저 유튜브에 좀 보시면은, 평시조, 라는 이제 청산 어찌하여라든가, 동창이 밝았느냐, 뭐, 이화 월백하고, 이런 이제 평시조, 많이 나오고. 사설시조는, 어하청춘은 거의 없어요. 사설시조는, 푸르른이라든가, 뭐, 병년 3월이라든가, 또, 그, 뭡니까, 그런 그, 이, 어하청춘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안 부르더라고. 이게, 그, 제그 시조, 선생님, 임산문 선생님인데, 그분은 특별히 내한테, 당신 학문을 하고 교수니까, 이 어하청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만 특별하게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사설시절. 거의 다른 데는 없더라고. 근데 그또 내가 여기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노노맹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그 내용도 또 들어있고 애착이 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면서 어하청춘을 부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